자, 드디어 미분법, 미분으로 돌아왔습니다. 실제로 우린 이거 배우려고 인식한 거죠. 맞지? 자, 책 보면 미분법 나오면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미분, 삼각함수 미분, 여러가지 함수 미분, 그리고 도함수 활용. 도함수 활용은 우리 이미 해봤어요. 접선의 기울기 알고, 그래프 그리고, 극값 찾고, 이제 우리는 변곡이라는 것도 더 찾고. 자, 일단 봅니다. 별건 없어요. 지금 요거는 1강은 지수함수는 y는 a의 x제곱입니다. 당연히 a는 양수여야 돼요. a가 음수가 돼버리면 왔다갔다 왔다갔다 그리거든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그래서 일단 요렇게 돼있고 a는 1이 되면 안된다. 자, a가 1보다 클 때는 지수함수 그래프 그릴 수 있어 없어? 우리 증가함수 그래프죠. 이런 식으로 날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x가 무한대가 되면 점점 이쪽으로 가겠죠. 맞지? 언젠가는 어디로 가요? 무한대가 돼버려요. 됩니까? 언젠가는 무한대가 돼버립니다. 그 다음에 얘가 이쪽으로 계속 가면 어떻게 돼요? 실제로 얘는 정근선이죠. 정근선. 맞죠? 그러니까 0에 가까워지겠죠. 얘는 감소함수거든요. 그러면 이거 왜 삐딱하노? 자, 얘는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맞지? 그러니까 얘는 x가 무한대로 가버리면 0에 가까워질 거고,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어디로 간다? 위로 올라간다. 무한대가 될 거다 이 말입니다. 별 내용 없죠? 맞지? 우리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이라서 그래요. 내가 이걸 또 설명하려고 하면 또 빡치겠지만 또 수원 수업을 하겠죠. 여름방학에 지금. 그다 지수 로그죠. 한꺼번에 나옵니다. 한꺼번에. 자, 왜냐하면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역함수 관계인 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할 수밖에 없어. 자, 로그함수입니다. a가 1보다 크면 어떻게 돼요? 얘는 y축을 기준으로 잡고 1보다 크면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얘는 x가 무한대로 가면 점점 무한대로 가고요. x가 0이 우극한이죠. 오른쪽에서 가까워지게 되면 점점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겠죠. 마찬가지 얘는 a가 0하고 1 사이면 감소로 나올 거다 이렇게. 그래서 x가 무한대로 가면 점점 마이너스로 갈 거고, 맞지? x가 0이 우극한으로 간다면 어디로 가까워진다? 0에 가까워지... 아, 0이 아니고 저 뭐야 이거 y축 아니에요. 무한호. 무한대. 됐죠? 됩니까? 자, 봅시다.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배운 적이 없어요. 맞지? 이렇게 나오면 그냥 5의 x승으로 나눠버리면 돼요.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눠버리면 돼요. 왜 그러냐? 우리 이거 앞에서 배웠거든. 쌤, x에 무한대 집어넣었어요. 5 미친듯이 곱하고 3 미친듯이 곱한 거 분해. 3 미친듯이 곱한 거. 이렇게 해버리면 어차피 분모 무한대고 분자 무한대거든. 그럼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은 어떻게 했어요? 원래 분모의 최고차로 나눴다. 우리 예전에 다항함수일 때는 최고차로 나눴다. 얘는 공비, 형태. 맞죠? A가 큰 걸로 나눠주면 돼요. 자, 그러면 얘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내가 지금 5의 X승으로 다 나눠버렸다고. 그럼 얘는 1 더하기 5분의 3의 X승. 얘는 5분의 3의 X승. 이렇게 돼요. 맞나? 5의 X승으로 나눠버리면. 맞지? 이렇게 정리했다. X가 무한대로 갔어요. 요 놈 어디로 가요? 분모가 더 큰 놈 미친 듯이 곱하면 0. 얘는 0. 분자가 0이네. 1분의 0이니까 답은 얼마 돼야 돼요? 0. 됩니까? 자, 2번 한번 볼게요. 2번. 3의 X승 빼기 2의 X승 분의, 전체 X분의 1승인데. 맞죠? 이거 이렇게 분배됩니까, 이거? 안 돼요. 안 됩니다.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이죠. 이게 항상 애들이 분배를 했어요. 가만히 두면. 이러면 이거 이렇게 분배하면 되나? 안 되죠? 자, 그러면 저 X분을 잠깐 놔둬. X분을 잠깐 놔두시고요. 일단 요 안에 것부터 보자. 얘는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네. 우리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에서 우리 앞에서 배웠을 때는 어떻게 했었죠? 루트가 있으면 유리화시키고, 맞지? 루트가 없으면 최고차항으로 묶어냈어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3의 x승으로 뭐하자? 묶어내자 이 말이야. 그래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얘를 3의 x승으로 묶어냈어요. 그럼 1 빼기 3분의 2의 x승 이렇게 됩니까? 그리고 이 전체 아직 밖에 뭐 있어요? x분의 1승이 있죠. 자, 일단 정리해봅시다. 얘 x 무한대로 간대요. 이거 어디예요? 1로 갑니까? 맞죠? 얘는요?
무한대로 가죠. 근데 얘는요, 무한대분의 1승을 해본 적이 없죠. 뒤에 나온 배우겠지만 아직 없어요. 그러면 내가 조금만 쌤 이 무한대 리미트 요것만 먼저 쓸게요. 그러면 얘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3의 x승에 곱하기 1 해봤자 생략 에 얼마? x분의 1승입니까? 이건 되나 이렇게? 네. 이건 되죠. 이건 이렇게 분배해 줄 수 있죠. 그래서 얼마 돼요 이거? 3. 됐어요? 그 다음 3번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맞지? 자 우리 이거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전부 다 뭘로 바꿔서 풀었어요? t로 치환해서 풀어버렸죠. 바꿉시다. 자 리미트 자 내가 정리할게요. 마이너스 x를 t라 해버리면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 그럼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앞에 마이너스 때문에 t는 어디로 가요? 무한대로 가죠. 그러면 t는 어디로 간다? 무한대로 간다. 그럼 얘 정리할게요. 얘는 2의 마이너스 t승 더하기 2의 t승 2의 마이너스 t승 빼기 2의 t승 이겁니까? 네. 맞죠? 이해됩니까? 이제 뭐 하자? 2의 t승으로 나눌까요? 됐나? 네. 왜? 얘는 2분의 1의 t승이고 얘는 2의 t승이니까 2의 t승으로 나누면 되잖아. 분모의 제일 큰 걸로 맞지? 2의 t승으로 나누면 얼마 돼요? 요 밑에 2의 t승을 깔았어. 나눴어. 그럼 얼마 돼, 얘는? 2의 2t승입니까? 네. 이해되나? 이거 바꿔줄까요? 아니요. 4분의 1의 t승. 맞나? 이해돼요? 얘는요? 1입니까? 얘 2의 t승으로 나눈다는 거니까 그럼 얘도 2의 마이너스 2t승 되지? 그럼 4분의 1의 t승 빼기 1입니까? 끝났네? 이거 어디로 가요? 답은 뭐 돼요? 마이너스. 됐죠? 할만하죠? 자, 그 다음 로그함수의 극한입니다. 자, 얘 정리해보자. 일단 로그 함수에서 성질 중에 로그끼리 빼기는 진수끼리의 나눗셈. 그러면 나는 이거 1번 어떻게 정리할 수 있죠?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무한대로 갈 때 로그 x분의 x 플러스 1 뭐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나요? 네. 맞지? 근데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는 안쪽에 먼저 해줘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상관없다.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 이거 극한 배웠니? 네.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1. 맞죠? 그러면 최고차한 개수 비교했습니까? 네. 기억나요? 네. 그러면 얘는 로그 1이 돼버려요. 근데 지금 이거하고 이거하고 정리한 거 남았지? 네. 됩니까? 끝났네요. 로그 1은 얼마죠? 0. 빵. 됐나? 네. 2번도 한번 내볼까요? 2번.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1의 우극한으로 가네요. 얘는 밑을 2로 간다. 그리고 요거 정리합시다. 나누기 맞나? 네. 이거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이지. 이래 되죠? 시간이 많이 없어서. 이래 됩니까? 네. 실제 1은 못 집어넣어. 그러니까 1의 우극한이잖아. 1에 가까워진다는 거지. 맞지? 1은 못 집어넣어요. 분모가 0되기 때문에. 자, 요거 정리하는 거네. 어차피 집어넣으면 되죠. 얘는 다항함수 형태니까. 맞죠? 집어넣으면 정리되는 거죠. 됐어요. 3번 해봅시다. 3번 뭐가 이래 더럽노? 절대값이가. 자, 3번. 또 리미트 x가 어디로 간다? 그냥 5로 가나? 자 로그 씌우는데요. 어차피 절대값은 절대값끼리 나누는 거는 나누놓고 절대값 씌워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결론적으로 부호만 플러스로 만들겠다는 거니까. 그래서 로그 미스 5로 하고 바로 해볼게요. 절대값 x의 제곱 마이너스 125 x제곱 마이너스 25입니까? 맞죠? 자 이거 정리합니다. 실제로 x에 5 집어넣으면 안 돼요.
분모 0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x-5라는 인수를 날려야 돼, 나는. 그래서 인수분해 보면 나오죠. 로그, 미스 5로 하고, 자, 이거 인수분해 합니다. 인수분해 하면, 자, 내가 좀 빨리 안 적어줘도 되죠? 근데 적을게요. 자, x-5랑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25가? 네. 맞죠? 분자는요? x-5랑 x 플러스 5. 이거 절대값이잖아. 맞죠? 지금 절대값 준 이유가 뭐예요? 진수니까요. 자, 일단 이거 날라갑니까? 네. 이제 50 넣으면 이게 뭐 없어지니? 자, 0이 되니 문제가? 아니요. 0 자체가 안 되죠, 분모는. 나는 결론적으로 분모만 0 아니면 되거든. 50 넣으면 25, 25, 25가? 네. 그러면 미슬 5로 하는 75, 20. 12가? 네. 어, 내가 리미트 썼죠, 지금? 그러면, 는, 이 답이 왜 이래? 이거 약분만 하면 답이네? 5, 15, 2가? 네. 어, 요렇게 된다, 라는 거죠. 됐어요? 네. 이해됩니까? 네.